빈궁께선 귀신하고 싸우셔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년 전 세자빈 간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택된 윤 씨의 친척이 영모죄에 연루되어 파혼되었고 그 일로 윤 씨가 자결을 했지요. 세자께선 아직도 죽은 윤 씨를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소방 맞은 것과 진배 없으니 이를 어쩌나. 네, 사내 마음 사로잡는 법을 전수해 줄 터이니 나를 어머니라 여기세요. 어머니랄소.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전하께 아바마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오. 그러니 다시 한번 그런 불경화 운사를 입에 올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건방진 오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오. 1627년 정몽 호란에 이어 1636년 청나라는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전쟁이 일어난 지 45일 만에 인조는 항복을 결정한다. 청나라 황제 폐하께 예를 갖추옵니다. 청나라 황제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린 굴욕적인 항복의식. 이로써 전쟁은 종식됐지만 치욕은 인조를 평생 따라다녔다. 청나라가 내세운 강화 조건에 따라 소현세자 부부는 볼모로 보내졌다. 청나라의 볼모라니 다 못난 애비 탓이다. 국난을 맞아 소자의 본분에 닿을 뿐이옵니다. 미안하구나, 빈궁. 어디든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 것이옵니다, 아바마마. 세자를 잠시 형제의 집에 보낸다. 그리 여기십시오. 세자가 주의를 많이 탑니다. 온돌방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볼모로 떠나야 했던 소현세자 부부. 하지만 이는 험난한 길의 시작에 불과했다.